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워런 버핏 부의 기본 원칙, 워런 버핏 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레미 밀러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북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25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가격은 22,000원이고 페이지 수는 488쪽입니다. 이 책은 진짜 제가 워런 버핏 책들을 그래도 많이 읽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다 보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이제 회사의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 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뭐, 투자자들의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 항상 담아요. 근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뭐 매년 한 번씩은 발행을 했을 테니까, 그게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중에서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격언들을 따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겁니다. 책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정말 워런 버핏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단 투자 분석, 주식 투자 분야에서 19년 동안 일한 베테랑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뉴욕에 소재한 증권 연구소이자 컨설팅 회사인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에서 기관 판매를 담당했고 뭐 블랙라자드,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글로벌 매니지먼트 기업들과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JP모건 다 아시죠? JP모건 자산운용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의 뭔가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빵빵하죠? 그래서 책 내용 진짜 좋습니다. 한번 워런 버핏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 투자는 대단한 장점이다. 두 번째, 주가 지수의 반향을 이용하라. 세 번째, 주가는 이익에 비례한다. 네 번째, 워런 버핏이 말하는 콜럼버스 이야기. 다섯 번째,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7쪽입니다. 소액 투자는 대단한 장점이다. 내가 만약 100만 달러 혹은 1000만 달러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나는 그 금액을 온전히 투자에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1950년대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나는 다우징수를 능가했습니다. 당시 나는 소액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대단한 장점입니다. 나는 100만 달러로 연간 50%의 수익을 당신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보장합니다. 워런 버핏, 1999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 중.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자본력이 강할수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많아도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워런 버핏도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액 투자가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소액 투자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업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면은 내가 사면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지 살 수가 없고, 내 움직임이 다 이제 시장에 다 공개가 또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단점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신영자산운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죠. 신영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와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마땅히 투자할 때가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웬만한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어 있고, 이제 이걸 너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약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액수가 커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점점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액일 때가 투자 수익률이 높고 너무 지나치게 더 많아지면 이제 수익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소액을 투자한다고 해서 너무 주식 투자해서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점을 살려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7쪽입니다. 주가 지수의 방향을 이용하라. 주가 지수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만일 주가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든 좋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1966년 7월 12일에 편지 중. 이제 주가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건 모르죠.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나에게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런 버핏은 주가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오르든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주가 지수가 하락할 걸 본다면은 뭐 리버스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약간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주가 지수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뭐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진다 너무 슬퍼하지도 않을 게 내가 결국 이거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느 쪽이든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주가가 떨어지든 상승하든 어느 쪽이든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수님인가? 아무튼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제 어느 한 그룹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A라는 그룹과 B그룹을 놓고 A라는 그룹은 이제 모의 투자를 한 거예요. 모의 투자. A라는 그룹은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점수를 매기고 이제 B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 그것을 수익률로 쳐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는 그룹은 플러스 5%가 나야지 5% 수익을 냈다고 본 거고 B라는 그룹은 마이너스 5%가 돼야지 5% 수익을 낸 걸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B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수업 시간 해본 결과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느 쪽에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공매도 같은 제도도 이제 개인 투자자도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공매도가 개인한테 풀린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들이 뭐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한테 개방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저는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등하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라는 그런 제도가 오픈된다 하더라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높아지겠느냐?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공매도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개가 돼야지 맞는 거지만 이제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물음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워런 버핏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주가 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움직인다 해서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어느 한쪽으로 움직인다 슬퍼할 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34쪽. 주가는 이익에 비례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정확히 비례한다. 물론 어떤 주주들은 시장 흐름이나 타이밍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주들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약삭 빠르고 운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다. 반면에 건전한 분석에 근거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합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버핏은 우리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다. 투자는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버핏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 맞을지는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을지 틀릴지는 우리가 수행한 기업 분석의 정확성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언제 그것이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은
저 마지막 말이 제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말을 보시면은 성공하는 투자자는 언제 그것이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언제 그것이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주식을 하시지만 무엇보다 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팔아야 되니? 지금 사야 되니? 항상 뭐 이 고민을 맨날 하세요. 항상 뭐 뭘 어떤 기업이 수익이 나고 뭐 어떤 기업이 뭐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유 이거 오늘 20% 올라왔는데 이거 팔아야 되니? 항상 뭐 이런 식이시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어머니의 투자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존중합니다. 저랑 어머님 개별적인 존재니까 각자의 투자 스타일을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수가 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런 버핏은 이 언제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익이 많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이러면은 약간 우리는 이걸 투자 기회로서 생각하고 삼아야 되는 것이지 어? 뭐야 이거 왜 주가가 떨어지라고? 팔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업의 이익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첫 번째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를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죠. 투자가 언제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뭐 위기가 온다?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뭐 설령 진짜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예측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예방책을 세울 수 있고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기업이 돈을 정말 잘 버는지 이거에만 집중하자 라는 말입니다. 페이지 54쪽 워런 버핏이 말하는 콜럼버스 이야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야기는 복리 수익률을 말할 때 시간이 당신의 편이라는 버핏의 철학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만약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3만 달러를 쓰는 대신 4%의 복리 이자를 가져다주는 다른 대상에 투자했다면 1962년에는 2조 달러로 불어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7조 3천억 달러이다. 이를 두고 버핏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 환상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은 그것은 복리 효과와 비교하면 큰 수익은 아닙니다. 심지어 초기 투자금이 적고 수익률이 소박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시간의 도움을 얻는다면 훗날 믿기 어려운 금액으로 늘어난다. 굉장히 좀 저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다고 하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여기 나온 콜럼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맞습니다. 그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그 뭐 발견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콜럼버스가 그냥 도착한 거죠. 진짜 이건 서구인의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 그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이사벨라 여왕한테 이제 난 인도에 가겠다고 얘기해서 지원금을 받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콜럼버스 인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지도가 뭐 발달한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칸 대륙을 만난 거죠. 우연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굉장히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콜럼버스에 투자한 3만 달러를 4%의 복리자, 4%도 그렇게 높은 편 아니죠. 4%의 복리자를 주는 다른 대상에 투자를 했다면은 1962년에는 2조 달러, 지금 오늘날로 치면 7조 3천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은 그것은 환상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복리 효과에 비교하면은 큰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적고 수익률이 소박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시간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4%로 따졌는데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투자는 시간이 벌어다 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시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44쪽.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이다. 그들 각각은 투자 스타일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삽니다. 버핏은 이 점을 강조했다. 그들이 기업의 일부를 사건, 전부를 사건 간에 태도는 동일합니다. 그들의 일부는 수십 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소수의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방법은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법칙에 근거한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이득은 차익 거래되어 사라진다. 이에 반해 저렴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투자의 방식은 그것의 효용성이 수십 년 동안 문서로 기록되어 전해졌고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재하다. 버핏은 자신의 이 유명한 연설에서 이것을 이례적이라고 결론짓는다.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가 증권 분석을 집필한 예로 적어도 50년 동안 그 투자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치 투자를 수행한 최근 35년 동안 가치 투자가 하나의 트렌드로 부상하는 현실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적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는 지난 30년간 가치 투자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선박은 지구를 항해할 테지만 천동설 학회는 여전히 위세를 가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가치의 광범위한 불일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엄과 도드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버핏은 항상 이제 저렴한 주식을 샀죠. 저렴한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치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고 워런 버핏이 실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가치 투자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 알려진 상황이고 뭐 이게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건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가치 투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뜻밖이고 굉장히 뭔가 이상한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투자의 비밀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따르지 않는다.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라는 게 가치 투자라면 굉장히 쉬운 것인데 이 쉬운 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가치 투자가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가치 투자 못하냐라고 보면은 뭐 가치 투자를 한 데 있어서 분석을 한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 주식 언제 제가치를 살지 모르는 그 주식을 사놓고 기다린다라는 게 너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인드 태도 이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저평가 주다라는 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버티지 못합니다.
너무 이게 지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딴 거 막 하루에도 막 수십 퍼센트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내 주식은 가만히 있거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 올라가는 주식 사야지. 나 지금 뭐 움직이지도 않은 주식 갖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가치 투자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아직 뭐 일어난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은 계속 발굴될 수 있고 우린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워런 버핏 부의 기본 원칙, 워런 버핏 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할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